토이스토리 3편인가에 보면은 이제 스토리 좀 바뀌어가지고 우디랑 버즈가 약간 어디 어린이집 같은 데 가게 되나? 근데 거기에 이렇게 엄청 두목 같은 나쁜 곰인형, 약간 분홍색 곰인형이 있는데 막 여기저기 트더지고 뭔가 상처가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당 역할을 자처를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그거를 이제 대충 얼렁뚱땅하고 얘기를 써 나갔는데 이제 얘의 스토리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저자가 이제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 있잖아요. 자기 아이의 애착 인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디 여행 갔다 오니까 그 인형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게 완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서 정말 수소문을 해가지고 똑같은 인형을 사서 그 낡은 것까지 막 어디 긁고 막 더럽히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줬더니 애가 모르더래요. 그랬는데 자기 생각했을 때 잃어버린 인형은 어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인형의 입장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지. 걔가 그래서 이제 그 토이스토리에 적용을 시킨 게그 잃어버린 인형이 내 주인 어디 갔지? 해서 정말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나랑 똑같은 인형을 이미 나의 주인이 안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아이가 안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삐뚤어지겠다. 나이 세상은 정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흑화하는 그런 얘기를 본것 같아. 자기의 일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얘기는 되게 막 공감도 되고, 아, 진짜, 아, 화날 그럴 수 만해. 막 있겠다. 이렇게. 그쵸? 그럴 만하다. 저렇게 버림받고 그러면. 근데 그 버림이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그쵸? 사실 뭐, 좀 좋은 기억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뭐, 이별을 통보받았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배신을 배신. 그쵸? 당했다거나, 네.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럼. 많은 캐릭터였어. 그 맞아요. 곰인형은. 네, 쟤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못됐어? 이랬는데, 그럴만했다. 누군가한테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었다. 네, 보면 악역들도 그쵸. 다 매력적이야. 하나같이 그쵸.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왜그 저렇게 되는지. 악역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또 별도 스토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배트맨과 조커 얘기해서 조커도 그래서 그렇죠. 별도 이야기가 탄생하기도 워낙 하니까. 재밌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좀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어떤 존재인지 막 써보는데 이 캐릭터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긍정적 특징은 뭔가, 외적 특징은 뭔가, 결점은 뭔가, 어두운 점은 뭔가, 이 사람이 존중받는, 이 캐릭터 존중받는 자질은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매료되게 하는 캐릭터들은 정말 디테일하잖아요. 아, 그렇죠. 얘는 진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막 알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작가들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고 그렇죠. 막 하더라고요. 또 제안도 하고 이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 반응도 하고 그러니까요. 막 그래요.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도 하고 그 정도로 좀 작가는 좀 디테일하게 다 나오진 않더라도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공동 작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또 그런 부분들이 혼자 이걸 해결 못하니까. 근데 맞아요. 이렇게 주연과 조연의 스토리를 넘나들면서 가장 완벽하게 해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전 스타워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리즈가 에피소드가 9개까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루크라고 하는 거와 다스 베이더의 대결이잖아요. 그게 이제 4편, 5편, 6편이거든요. 먼저 나왔는데 그 다스 베이더가 워낙 매력적인 악역이다 보니까 조연이다 보니까 그 다스 베이더의 얘기를 갖고 온게 에피소드 1, 2, 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편에서는 다스 베이더가 주인공이에요. 흑화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7, 8, 9편은 다스 베이더의 애들 얘기예요. 근데 한 명은 착하고 한 명은 악해. 그러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죠.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왜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스토리를 이어주면 안 돼? 왜꼭 어느 얘기를 딱 해놓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시기상으로 그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해주면 어떻게 한국 드라마의 쪽대본과 똑같은 건데 인기가 많은 쪽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겠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떡밥들을 수백 개를 뿌려놓고 제일 인기 있는 떡밥들을 반응이 갖고 와서 있는 그거 갖고서 이 얘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구식 합리주의? 조국 말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본주의적인.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한 뭐가 뜰지 모르니까. 네. 자, 다음 장은 8장 혁신입니다. 혁신. 네. 일터의 문화가 창의력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가장 창의력이 빛나는 분야가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극을 만드는 분들, 네, 이 스토리 아닐까? 만드는 네. 사람들. 네. 정말 예술의 뼈대는 스토리에 있잖아요. 역사에도 있고 그 스토리도 있고. 근데 그 스토리를 만드는 분들이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일을 하면 이런 창의력이 발휘가 될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처음에 어디에 땅을 보고 건물을 짓게 됐는지부터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일을 할 때 너무 사무실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약간 같이 모이고 그러한 공간이 좀 없이 혼자 일하기에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놀고 이렇게 뭔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싼 부지 약간 그때 실패를 한 당시에 픽사를 세웠기 때문에 좀 약간 오염됐다고 얘기되어지는 땅을 사서 그 땅을 좀 많이 판 뒤에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근데 이제 서로 좀 커뮤니티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네. 계속 빈 공간을 주고 너희가 뭐 좋아하는 거 갖고 와서 뭐 아무데나 꾸며 그리고 놀고 해서 정말 그 창작자들의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나간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도 들어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뭐 대학교에서 약간 이런 수업을 듣고 싶어요. 혹은 저는 진짜 춤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다 수업료를 내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뭐야 일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를 표현하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훨씬 더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 커지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일을 더 창의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한국에도 그 공유 오피스라는 게 몇 년 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막 붐이 일더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문화랑은 좀 다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픈된 공간에 그냥 테이블만 있고 거기에 노트북 갖고 와서 남들하고 다 쳐다볼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네 정서하고는 좀 안 맞았던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던 그런 업무 분위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딱 유입되면서 생각보다 이게 괜찮다라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서로 간의 대화도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또 떠오르고 또 시너지도 나고 이런 환경들의 조성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어떤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좀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그런 직군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공간을 좀 조성하는 것도 잘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스토리하고 얘기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그게 어떤 밑바탕에서 탄생했는가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피드백. 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상호 존중하고 또 시기적절하게 다 지나고 났는데 그건 좀 아니었지 않니? 이러면 아니 그때 말고. 얘기하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구구절절 말고 간결하게 피드백 주고 그래서 여기도 뭐 한계 방향성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 사업하는 분들이 다 피드백 그룹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그 오디지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은 자기가 이제 그 영상을 몇 가지로 만들어요. 파이널을 그래서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 D가 좋아. 그걸 기꺼이 봐주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그런 피드백 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A가 제일 좋은데 근데 B의 이 부분을 여기다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항상 듣는 거예요. 그 되게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분들 팬들끼리 네. 정말 그냥 바로 물어봐요. 저기 제가 이런 걸 요즘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할 때 이런 피드백 군단이 필요한데 되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단톡방에서 뭐 그런 거 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0명 정도. 그러면 이번에 사은품을 주고 싶은데 1번, 2번, 3번, 4번 어떤 거 제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표지가 있는데 표지는 되게 많이 작가분들이 저 이번에 책 나오는데 표지 몇 번 할까요? 이건 되게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그냥 자기 SNS로 하는데 엄청 디테일한 상황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미안하다 어쩌다 말 필요 없이 그런 피드백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 저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요즘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혁신에는 그런 이렇게 긴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룹 우리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채널이 저희가 없으니까. 너무 커뮤니티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그렇죠? 설문조사 자주 하자고요. 네네네네. 네. 그럽시다. 네. 참여,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들어보면 되죠. 네. 어떻게 참여할지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싶으신지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자, 그리고 9장은 영감인데 이거는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좀 부록 같은 느낌? 보너스 챕터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거라서 네. 네. 이분은 진짜 간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짧아. 네. 되게 실무자로서 할 수 있는 네. 얘기들이에요. 사실 이걸 길게 쓰려면 엄청 두껍게 쓸 수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네. 책 한 권 나오죠.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구장에서 제일 임팩트 했던 건 뭐냐면은 그 영감을 찾기 위해 어깨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글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키가 그렇잖아요. 그냥 네. 아침에 딱 시간 좀 해놓고 그때 글 쓰잖아, 몰입해서. 맞아요. 그래야지 없던 영감도 만들어지는 거고 쥐어 짜야지 그때 나오는 것들이고 습관되면 또 그렇게 하는 것들 인간 네. 얘기죠. 네. 저희 예전에 그 다뤘던 책 중에 그 스티븐 킹의 책 내용에서도 자기도 이렇게 영감이 계속 올 때까지 글을 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규칙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쓰는 그렇죠.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시고 싶은 분은 네. 예, 영감 챕터도 좀 참고하셔서 꾸준하게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다 읽었네요, 저희가. 자, 뿌듯하시죠, 여러분. 네.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느낌. 유익했다, 뿌듯하다, 재미는 재미는 좀 모르겠네. 커뮤니티에 네. 그 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설문조사 한번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픽사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픽사 만화 영화 중에 못 보신 거 있으면 한번 보면서 아 스토리 어떻게 짰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방송을 듣는 건 좀 책에 대한 인상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관심 가는 책은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읽는 것과 보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듣는 네. 것은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픽사 영화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업을 아직 못 봤거든요. 오늘 한번 업을 좀 봐야겠네. 그렇게 추천하시니까 업을 한번 눈을 갖고 싶다. 저 인사이드 아웃도 안 봤어요, 사실. 두 개를 안 봐갖고. 아, 그건 진짜 근데 과학까지 들어있어요. 내과학까지. 네. 월리도 재밌어. 네. 네. 그것도 안 봤네. 그렇게 많네요. 그렇게 너무 많네. 네. 네.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에 네.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